이 질문을 기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No comment라고 답변했습니다. 의원총회 일정은 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No comment. 원 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No comment 하겠습니다. 이제 원내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신 것에 대해서 당 대표 업무라고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건데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No comment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오랜만에 듣는데 노 코멘트. 노 코멘트. 김영주 의원님.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노 코멘트를 했어요. 노 코멘트를 한 이유가 뭘지 궁금하고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 모닝콜도 했었는데 사실상 추 원내대표와 친윤계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조에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도 좀 궁금하고요. 네. 우선 뭐 추경호 원내대표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코멘트를 했으면 훨씬 더 심각하게 되죠. 갈등이 더 점화시키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어쨌든 이 사안은 원내가 표결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공약 사항이 국회의원이 달라진 총선 이후에 원내가 새로 표결할 사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안을 민주당 말하자면 북한 인권 이사 추천안과 연동할 것이냐의 논의를 할 것이지 이것을 바보처럼 지난번 대선 공약을 지금 의총에서 표결한다? 지난번 대선 공약은 그러면 그때 원내 표결 없이 된 겁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지금 새로 의원이 말은 총선 이후에 표결해서 부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다. 예, 자기 모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코멘트 한 게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표가 지금 이건 대선 공약이다 반대하느냐라는 글을 올린 거군요. 그런 거죠. 그게 논쟁을 하면 당이 더 어려워지죠. 왜 반대의 입장을 자기가 갖기는 싫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 타임에서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갈 거냐 아니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별감찰관 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지 할 거냐 말 거냐고 의총에서 표결하면 바보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여기 도입을 다 반대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일부 의원들이나 대통령실 입장이 네.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연계하겠다는 존재적 걸 걸어놓은 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건 풀자는 거예요. 그 싸움이거든요. 사실상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사실상 걸어놓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여당 내에서 하냐 마냐를 두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당만 할 수 없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야당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거면서요. 네. 야당, 전용기 의원님. 특별감찰관 할 의사가 있습니까, 야당에? 저는 뭐가 무서워서 그 여당이 싸우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받으면 안 됩니까?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뭐 김건희 여사 문제 풀고 가야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왜 감찰관 정도는 못 받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이 먼저다 이겁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플러스인데 왜 알파 가지고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 그러면 특검 없이 특별감찰관을 여당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동의 안 해준다. 우리는 특검이 먼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괜한 싸움이네요. 이거 야당이 안 받는 건데. 그래서 저는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고 진작 말해야지. 모니콜 다 하고 했는데. 김재현 최고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저는, 진작 말해줘야지 그런 거. 김재현 최고가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라고 네. 하는 말씀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김재현 최고는 정확하게 보시는구나 싶었던 게 아, 야당에서 이거 안 받아준다. 저희는 특별감찰관이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먼저인데 왜 이상한 특별감찰관으로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과거 문제 이런 거 다 용인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또 하나 변수가 있었군요. 특별감찰관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네. 그 무서워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 싸우지 마라. 사실케 지내라. 네. 저는 민주당의 하책이라고 봐요. 민주당 하책이다. 특별 감찰관 안을 받아줌으로써 당내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야죠. 네. 아니 우리가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 산넘어산.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친윤 친한이 다 동의 타협해서 특별 감찰관을 추천하기로 해서 실제 사람을 추천하면 저는 민주당도 동의할 거라고 봐요. 아, 받아줄 거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그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특검은 특검이고.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우선이라는 거지 네. 특별 감찰관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표면적으로는 특별 감찰관을 안 받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당내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었군요. 그 가운데 탁현민 씨가 김 여사가 연락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김재현 최고는 저거 김 여사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탁현민 씨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전언일 뿐이다. 그 사람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김 여사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연락받은 시점은 1년도 채 안 된다.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탁현민 씨 주장에 따르면 이렇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김재현 최고는 탁현민 씨가 직접 김 여사 연락 받은 것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었다라는 건데 이럴 경우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 설명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런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신뢰할 만한이라고 분이라고 그 지칭을 했는데 그 분이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을 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김재현 최고가 좀 지혜롭게 말씀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좀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하고 많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렇게 탁현민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